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Not Until 구문입니다. Not Until 어떻게 됩니까?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까지 계속하는 것을 말하죠. 뭐뭐 할 때까지. 그런데 Not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때까지 못했다. 이때까지 못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한다면 요 시점 지나서부터는 요 시점 특정 시점 지나서부터는 뭐뭐 하다 뭐뭐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서가 소리가 지금도 많이 울리니? 지금도 소리 많이 울려? 그래, 됐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Not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까지 무엄하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특정 시점 이후에는 무엄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Not until 하면 어떻게 외웠습니까?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Not until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는 거, 그러니까 긍정 only after 혹은 after 대신에 when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ot until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 볼까요? Had unleashed the destination till the sunset. Until이나 till이나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until, till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접속사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 보세요. 그는 해가 질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 말은 해가 지고 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말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Only after, only after를 쓰게 되면 긍정이 되는 거죠. Not until에서는 이건 부정이고요.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못했다.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했다. 구별해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정어 있죠. 그리고 부정어와 till 이 전체가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didn't는 not만 쓰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되고, not till the sunset,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되겠죠. reach,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 부정문을 만들 때 혹은 의문문을 만들 때 무슨 동사를 쓰죠? 두 동사를 쓰죠. 이때의 두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과거니까 did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did가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reach 동사 원형을 써야지 조동사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면 올바른 표현이 되지 못합니다. 이걸 조심하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거 볼까요? only가 문장 앞으로 나가도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only of the sunset, only of the sunset 문장 앞으로 나갔죠. 그리고 조동사 did가 쓰이고요.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reach 마찬가지로 이들 쓰면 올바른 표현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에는 이 덩어리 전체를 이때 강조형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it was ~죠. 그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질 때까지 못한 것이다. 즉 해가 지고 나서다. 여기는 그냥 그대로 과거로 써줘야 되겠죠. 시제에 맞춰줘야 됩니다. Not till the sunset 이쪽 부분 강조돼서 앞부분으로 나갔던 것이 이때 강조용법 이쪽 부분에 쓰이게 됩니다. Only after도 마찬가지죠.
It was, it that 강조용법입니다. 그리고 that 이렇게 쓰였죠? It that 강조용법. Only after the sunset. 이게 바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진 이후다. 볼 수 있겠죠? 두 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Not until은 only after 혹은 only when과 같다. Not until은 부정어가 있고 only after, only when 쓰게 되면 이건 긍정을 쓴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두 개의 우리가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치 문장으로 했고 그리고 다시 이때 강조용법 문장으로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only 이하가 문장 앞으로 도치되고 그리고 이때 강조용법이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개의 문장이 만들어집니까? 여섯 개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이 not until 하게 되면 뭔가 들은 건 있는데 뭔가 복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유 골치 아파 치워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다인데 해가지고 나서야 뭐뭐 했다 until 이하 부분 하고 나서야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해가 졌다 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학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until 이하 뭐뭐 하고 나서야 until 이하가 뭐뭐 하고 나서야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I will not be long before 주어 현재 이쪽 부분이 그렇죠 부사절이죠. 그래서 미래를 쓰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spring comes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다. Not long 이게 시간이 되는 거죠. 머지않아 곧 before long soon pleasantly 이게 전부 다 soon의 개념입니다. 곧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지고 이게 이제 주절이 되는 거죠. Spring will come. 이건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will come 이렇게 미래 시제를 그냥 그대로 쓰게 됩니다. It was not long before he came. 오래지 않아 머지 않아 곧 그가 왔다. Before long soon pleasantly he came.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1번 풀어보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Constitution 헌법이라고 하는 말이죠. Adopt는 채택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헌법이 채택되다. 1788년 그 다음에 did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조동사 did가 나가고요. 문장의 주어는 뭐가 돼요? 바로 최초의 13개 주, 원래의 13개 주, 미국은 13주를 말하죠. 최초의 13개 주가 바로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가 did work, 즉 worked가 되는 거죠. 함께 일을 했다.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했다. 13개 최초의 13개 주가 1788년 헌법이 채택되고 나서야 뭐뭐라 불리는 합의 하에 함께 일했다. 뭐라 불리는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고 불리는 문장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부정어 Not until the Constitution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죠.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를 찾아서 해석을 먼저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쪽 부분에서 주어가 아니라 요거 the certain original state 요게 주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면 문장을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붙이면 문장이 주어를 찾아야죠. 주어는 바로 world population, 세계의 인구가 되겠죠. 이게 바로 주어가 됩니다. Not until 숫자 앞에 some이 쓰이게 되면 대략 약 이 말입니다. 약 200년 전에서야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약 200년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did 바로 이쪽 부분에 부정어가 있어서 도치된 거죠. 이게 뭐가 돼요? 조동사죠. 조동사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begin이 아니라 begin이 돼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쉽죠. 머지않아 그가 돌아올 것이다. It'll not be long before. It'll not be long before. 여기 있네요. 여기 되겠죠. 만약에 soon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oon he will return.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정답 되겠죠. Soon. 그러니까 soon. 헤벨리턴 정답됩니다. 이것도 정답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써줘야 되겠죠. 정답은 어렵지 않게 It will not be long before 4번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풀어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어를 찾아줘야죠. 여기 보니까 주어 할 만한 게 별로 없네요. 그죠? 보면은 when 여기 the space viking one 이렇게 된 것도 이것도 when 있으니까 주어가 될 수가 없고 요 종속절이지 주절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돼요? people 여기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여기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죠? 시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when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시간과 요 when 이하는 같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spacecraft Viking 1 우주선 바이킹 1이 화성에 착륙했던 1976년 7월 20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것과 요것이 같은 상황을 나타낸다. 요걸 잘 봐두세요. 착륙했던 1776년 7월 20일에서야 비로소 이게 대시 있죠. 문제의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요 대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ntil이 있으니까 not until 구문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대시 있으니까 이때 강조형법으로 처리됐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was not until July 20th, 1976 when the spacecraft Viking 1 landed on Mars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행성의 표면의 모습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문장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바로 요거예요. 의외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왜 나온 뭐뭐 할 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요것과 요것이 같은 시간대라고 하는 거. 뭐뭐 했던 1976년. 여기서 왜는 뭐뭐 할 때를 가면 안 되는 거죠. 착륙했던 1976년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